안녕하세요. 산골맛집 김영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뽕잎을 따고 있는데요. 이 뽕잎은 지금 이게 거의 자연에서 산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 지금 산속에서 자라는 거죠. 이 뽕잎으로 이렇게 연한 거는 나물로 먹고 있고요. 네. 이렇게 조금 억센 거는 차로도 먹고 있어요. 차로. 네, 그런데 이 뽕잎은 효능도 이거 버릴 게 없어요. 신이 내려준 신선초라고 해서 거의 신이 내려준 약초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뽕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게 굉장히 약재로 썼는데 그이 지금 현대로 내려오면서 이거는 그냥 누에 치는 거 정도로밖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에요. 아, 심혈관 질환이요. 예, 심혈관 질환에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중성지방 같은 거 이런 걸 없애주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혈당 조절에 좋아서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얘가. 당뇨 환자들한테 좋기도 하고, 얘가 여기에 다량의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몰랐죠? 그래서 네. 골다공증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우유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어요, 얘가. 칼슘이. 그리고 얘는, 변비에도 굉장히 좋아요. 네. 변비 개선에도 굉장히 좋고, 이거를 꾸준히 드시면 성인병 예방에 그렇게 좋아요. 간에도 왜 좋냐면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은 게, 간에 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고, 제가 제일 이거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중금속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그냥 아파요. 그냥 계속 그냥. 중금속 때문에. 중독이 돼 있어서. 근데 얘가 그거를 배출을 해요. 굉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를 따서 차로도 만들고, 또 먹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어저께 딴 거를 햇볕에 널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그 널어놓은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반찬으로도 또 만들 건데 2부에서는 또 반찬으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도 지금 뽕나무가 굉장히 많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굉장히 뽕나무들이 많죠. 이 산에서 자라는 이 뽕나무가 굉장히 약이에요. 이 뿌리도 약인 거 아시죠? 뿌리. 상백피라고 해서 뽕나무 껍질 있죠? 껍질. 네. 그 껍질이 굉장히 좋은 약초예요. 얘가. 그리고 요 열매도 굉장히, 열매부터, 잎부터, 뿌리까지, 가지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구찌뽕나무예요. 저희가 구찌뽕 농장에 1780평이 있거든요. 그 구찌뽕에서 또그 효능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나물로 먹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 나물은 지금 막 따시는데, 네. 그럼 뭐, 굵은 게 있고, 뭐, 순한, 뭐, 얇은 게 있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네네네네네. 네. 억센 게 있어요. 억센 게? 예. 그러면 그 억센 것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묵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저희는 묵나물도 하지만 그걸로 차로. 아, 차로. 예. 그러니까 연한 것도 차로 만들 수 있는데, 어린 잎도 차로 만들고, 좀 억센 것도 차로 만들고, 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 어린 거는, 이렇게 새순 나온 거는 다 나물로 먹는 게 제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때 제철에 나오는 거를 그때그때 드실 수 있는 게 좋은데, 이거는 11월 달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거의. 11월 달까지요. 예. 와. 왜냐면 계속 이렇게 따면은 새순이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예, 새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봄에 나오는 것만 드신다 그러는데, 봄에나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따질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다니면서 산 곳곳에서 그걸 따서 논 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따면은 다시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주 많이 심 열려요, 이게. 그걸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제가 따놓으면 다음번에 또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 그럼 나무. 뽕잎은 3월부터 11월까지는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가지는 가지대로 또 잘라서 나중에 다 약을 할 거예요. 차로다. 저희 집에서 쓰는 약초들은 자연에서 채취해오는 걸로 전부 다 육수를 내고 있어요. 오리백숙이나 또 버섯찌개나 어떤 거에도 육수가 들어가는 건다 자연에서 채취한 걸로 약초를 쓰고 있어요. 이게 풀이라고 생각하지만 풀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학초예요. 네. 이렇게 뽕잎 순이라든가 이런 걸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산골 맛집으로 찾아오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지금 산골 맛집이라고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즐길 수, 찾아보고 싶으신 그런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